안녕하세요, 박주구입니다. UEFA 유로 2020 B조 조별리그 덴마크와 핀란드전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전반 43분에 발생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은 스로인 상황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판은 에릭센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파악하고 바로 경기를 중단시켰고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급히 투입된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에릭센에게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에릭센은 산소호흡기를 하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덴마크 동료들은 눈물을 흘렸고 에릭센의 아내는 덴마크 주장 시몬 키에르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몬 키에르는 에릭센이 쓰러지자 바로 혀를 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됐고 핀란드의 1-0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후 유럽축구연맹은 경기 최우수 선수로 에릭센을 선정했습니다. 경기력이 아닌 에릭센의 쾌유를 기원하며 그를 응원했습니다. 세페린 UEFA 회장도 축구는 아름다운 게임이고 에릭센은 아름다운 플레이를 보여줬다.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센에게 달려간 의료진에 따르면 쓰러진 처음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팀 닥터 마틴 보스는 에릭센이 쓰러졌을 때 우리는 경기장에 들어오라는 신호를 받았다. 에릭센이 쓰러진 상황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의식이 없다는 상황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처음 에릭센은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숨도 쉬었고 의식도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모두가 봤듯이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의료진들과 스태프들의 도움이 정말 빨랐다. 우린 에릭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현재 에릭센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럽축구연맹에 따르면 에릭센은 현재 병원에 있고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덴마크 축구협회도 에릭센이 의식을 되찾았고 현재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에릭센은 현재 의식을 찾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위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카스페르 히울만 덴마크 감독은 정말 힘든 밤이었다. 우리 모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에릭센은 아주 소중한 동료 중 하나다. 우리 모두는 에릭센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경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런 감정으로는 경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이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문제가 발생한 에릭센은 앞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런던 세인트 조지 대학의 스포츠 심장 전문의 산제이 샤르마 교수는 에릭센이 축구를 그만둘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샤르마 교수는 에릭센이 다시 축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몇 분이었지만 에릭센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의료진들이 그가 다시 죽도록 내버려 둘까? 난 축구협회가 그가 경기에 다시 뛰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이라면 그는 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 매우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문제가 발생하면 선수 생활은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볼튼 원더러스에서 뛰었던 파트리스 무안바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의료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에릭센도 건강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릭센이 빨리 회복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